자, 제 환자분을 보고 계신데요. 타 병원에서 수술을 무려 세 번이나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. 그런데 눈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오신 분인데 뭐가 문제일까요? 자, 먼저 가까이서 보시면요. 이렇게 눈 앞쪽에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흉터처럼 보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도 잘 보면 안쪽에 앞트임 흉터가 남아있는데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눈이 졸려 보이고 좀 작습니다. 그리고 눈동자 초점이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면 눈동자가 작아 보이게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여러 차례 잘못된 눈을 제가 제 기술로 오늘 고치려고 합니다.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수술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런 눈을 고칠 수 있는 20년간의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핵심 기술인 것입니다. 자, 이제 제가 1시간 반 이후에 눈이 예뻐진 모습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 흉터를 없애고 크고 예쁜 눈을 만든 그런 사례를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. 자, 여러분, 그러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자,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. 1시간 반 동안 저는 수술을 했는데요. 그래서 제 얼굴에서 좀 피곤한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? 수술 장면은 안 보여드렸지만 수술 직후 지금 환자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수술 전에 비해서 눈이 전체적으로 커 보이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왜 눈이 어떻게 커 보일까요? 일단은 좌우폭을 늘리면서 눈동자 노출 전체를 크게 하면서 위로만 떠지는 것이 아닙니다. 좌우로 늘리면서 둥글게 떠지도록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쌍꺼풀 폭을 약간 넓혔는데요. 그 두 가지로, 즉 눈이 더 떠진다, 조금 더 넓어졌다, 안구가 눌린 걸 풀어줬다, 그리고 쌍꺼풀 폭을 넓혔기 때문에 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이런 제 특별한 노하우로 눈을 더 크고 예쁘게 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환자분은요, 우리 또 하나 중요한 부분, 눈 앞쪽의 흉터 처리를 보시면 아까 이쪽으로 빠지던 왼쪽의 흉터, 눈 앞쪽에 조그맣게 보이던 앞트임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어떤 원리로 없앨 수 있을까요? 자, 눈이 실제 커진다면 흉터가 있는 부분까지 눈이 되는 것입니다. 접혀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. 저는 이러한 제 독특한 노하우 때문에 중국, 일본, 그리고 해외에서 저한테 그 유명 대학이나 아니면 원장님들께서 환자들을 보내주기도 하고요. 또 국내에서도 제가 눈매기력 개발자로서 재수술 환자들을 많이 저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요, 정말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수술이 어려운 경우입니다. 자, 실을 뽑는 일주일째 또 뵙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 실을 뽑았는데요. 아마 궁금하셔서 매일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. 지금 붓기가 충분히 있는 상태이지만 수술한 걸 설명을 드리자면, 지금 카메라 한번 보세요. 지금 보시면 눈이 전체적으로 훨씬 커 보이는 눈으로 교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앞에 라인이 빠지면서 아웃라인으로 빠진 거를 제거하고 눈을 좌우폭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. 그리고 눈 앞쪽에는 흉터를 녹이는 주사를 조금 주사를 했는데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이 커 보이고 좌우폭이 길고 둥근 눈매, 눈동자가 커 보이는, 자신이 가진 원래 예쁜 눈동자가 더 빛나 보이는 그런 눈매를 만들었는데요. 그리고 눈 밑은 애교살이 살짝 살아날 만큼 확 눌려 보이는 걸 교정을 한 상태입니다. 자,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크고 예쁜 눈이 될 건데요. 지금 일주일 지내보니까 어때요? 좋아요. 아, 예, 좋다고 말씀하셨는데, 자, 다음에 또 붓기가 좀 빠진 다음에 훨씬 더 예뻐진 모습, 원래 예쁘신 분이지만 더 예뻐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